캐리까지 왔으니까 제가 찾아보고 싶은 곳이 사실 한 군데 더 있었거든요. 바로 리미니라는 곳인데요. 이탈리아의 리미니라는 도시로 가겠습니다. 북부네요. 이탈리아 북부. 베니스가 어딨죠? 베니스가 이쪽인가? 여기가 베니스인가? 그죠? 맞네. 베니스고 아름다운 도시 베니스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있는 리미니라는 도시인데요. 뭐 딱히 대단하게 보일 거는 아니고 여기 해변을 보니까 파라솔이 아주 장관이에요. 그냥 이거 한번 보고 싶었어요. 보이시나요? 이 해변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거? 장난 아니죠. 아, 도시 아름다운 거 봐. 네, 맞습니다. 여기 해변에 촘촘한 게 다 파라솔이에요. 엄청나죠. 여기 뭐 해운대 저리 가라다 진짜. 와씨, 해운대에 비교도 안 되게 그 넓은 백사장에 엄청나게 파라솔들이 깔려 있습니다.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끝도 없네 해변이. 이렇게 길다고? 와 여기 진짜 장관이네요. 저는 이거 보고 싶었어요. 이 리미니 해변 한번 우리 해변을 쭉 따라가면서 볼까요? 이건 뭐야? 나 이거 일본 어디 섬에서도 본 적 있는데. 해변을 따라서 마리나 짧게 방파제들이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. 여기도 해안 침식이 좀 있나봐요? 그래서 방파제를 해놨나? 이 백사장이 쓸려 내려가서 그래서 해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. 백사장을 보호하려고. 여기는 일자로 이렇게 해놨고 일자로 쭉 방파제를 해놨어요. 해안을 따라서.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? 뭐 해안 침식을 방지하는 목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여기 보시면은 방파제가 있는 곳은 뒤에 모래가 남아있는데 방파제가 없는 곳은 좀 침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걸 봐서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. 우리나라 동해안도 해안 침식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좀 봤었는데 저런 걸 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자 여기서부터 이 엄청난 파라솔들의 행렬이 시작됩니다. 야 진짜 이거는 뭔가 좀 징그럽기도 하고 장관이다 진짜. 와 그림 같아요. 여기는 거의 인구보다 많은 것 같은데? 이 도시 인구보다 파라솔이 많을 것 같은데요? 이 리미니가 인구 14만 6천 명이거든요. 파라솔이 이 해안 전체로 따지면은 14만 6천 개 될 것 같지 않나요? 아드리아해로 흘러들어가는 말레키아 강이라는 강의 하구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이탈리아 리미니입니다. 휴양지로 유명한 도시래요. 로마 시대에도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요. 휴양지로 유명해서 이렇게 해안에 파라솔들이 다 박혀 있나봐요. 뭐 국제 전시회나 운동대회, 음악회 이런 것도 많이 개최가 되는 그런 관광도시라고 합니다. 이 파라솔은 누가 이렇게 다 심어 놓은 걸까요? 여기도 막 그런 게 있겠지. 리미니 상인연합회 그런 데서 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겠죠? 상인들이 같이. 어차피 이게 해변이 개인 사유지라나?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옆에 장사하는 상인연합회에서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진짜 이렇게 파라솔이 많은 해변은 와 처음이에요. 이게 해운대 뭐 여름에 해운대는 비교도 안 되네요. 여기. 아 여기 봐 알록달록한 여기 보세요. 뭐야 이게? 이거는 개인들이 설치한 건가? 너무 그림 같지 않아요? 이게 실사라니 진짜 너무 그림 같아. 사진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. 바다 물색은 별로 안 좋다. 요렇게 여기 초록색 쭉 일자로 되어 있는 건 요런 천으로 된 통로인가 보다. 햇볕을 피해서 이동할 수 있는 통로. 일자로 된 거는 그런 통로 같아. 이런 모습. 아 이 해변에 이 약간 불규칙하게 있는 이 사람들 모습이 너무 그림 같지 않나요? 이런 물놀이 시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동해안에 뭔가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좋겠다. 우리나라 동해의 백사장이나 뭐 바다도 여기 리미니 못지않게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죠? 물론 날씨는 여기 지중해니까 여기 날씨는 좋겠죠 더. 여기 이탈리아 아 이게 파라솔 접어놓은 모습 땅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시즌에만 쫙 펼치나 보다. 이 위성사진을 잘 찍었네요 그럼 시즌에 그죠? 지금 위성사진은 거의 다 파라솔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거든요. 사진을 아주 잘 찍었네 시즌에. 아 여기 사진 아름다운 해변 모습. 아 리미니도 한번 휴양을 즐기러 가보고 싶네요. 여기 딱 드론 날려가지고 찍으면 멋있겠다 그죠? 위성은 너무 현실감이 없으니까. 아 이렇게
제대로 박아냈네 땅에다가. 와 여기도 엄청 많아. 자기 자리 잘 찾아가야겠어요 이거 빌린 다음에. 요런 거 어쩜 이렇게 형형색색 알록달록하죠? 사람들이 가져온 파라솔이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있는 거는 저거 안 빌리고 개인들이 갖고 온 것 같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여기 통로를 파라솔 설치 안 된 이 통로로 쭉 내려와서 개별적으로 설치한 거지 이런 건. 근데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만약에? 그러면은 파라솔 저 쉽지 않다. 저렇게 땅에 박혀 있어야지 그나마 이게 괜찮은데 제가 부산에서 송정해수욕장에서 한번 파라솔 가져가서 쳐봤다 아닙니까? 쉽지 않아요. 바람에 막 날아가. 땅에 박혀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냥 들고 가서 세워놓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. 와 지금 어디까지 있는 거야. 와 대단하다. 여기가 끝이네요. 와 아니 또 있네 여기. 와 뭐야 이건. 여기는 진짜 엄청 규칙적으로 박아놨네. 어디 리조트의 프라이빗 비치 같은데. 와 진짜 끝도 없이 있어. 이거 뭐야. 여긴 또 좀 색다르다 그죠? 여기는 앞에 바다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. 방파제가 있고 물 색깔이 별로일 것 같은데 아닌가? 꽃놀이도 하고. 이제 파라솔의 행렬은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. 또 동쪽으로 동쪽이 아닌가? 북쪽이구나. 이 백사장을 보호하려고 방파제를 엄청 설치해 놨네요. 아니면 그런 목적일 수도 있겠다. 여기 지진이 잦은 지역이라고 하니까 어떤 지진의 일 쓰나미로부터 조금 보호를 해주려고 해안가를. 그래서 방파제를 설치해놨나? 바닷가에 집들이 쫙 있네요. 엄청 멋있다. 낭만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살면. 조금 프라이버시는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을 듯. 우리는 저렇게 백사장에 가까이 지어진 집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상관없나 봐요. 이렇게 지어도 바닷가에 다 백사장 위에 집들이 있어요. 해안 방파제도 꽤 길게 설치되는데 여기가 끝인가 보다. 네, 해안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리미니였습니다. 도시도 해안을 따라서만 쭉 길게 발달이 되어 있네요. 네, 안쪽은 다 농경지고 해안을 따라서 집들이 쭉 있어요. 마을이. 하여간 이탈리아 사람들이 낭만을 알아. 그죠? 참 멋있게 사는 분들입니다. 여기 바다가 죄다 그냥 파라솔이에요. 다 보이시죠? 알록달록한 거. 매력있는 이탈리아의 도시. 완전 파라솔의 도시. 해변이 아름다운 백사장이 매력있는 도시. 이탈리아 리미니였습니다.